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채 조화는 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요소와 부분들이 대립을 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미적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색채 조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윤택하게 만드는 행위인 동시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색채 조화는 여러가지 배색을 기본으로 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색채 조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색채 조화는 크게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색채 조화는 19세기 중엽 쉐브랄에 쳐서 색채 조화와 대조의 원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채 조화의 공통 원리로는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동요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대의 색채 조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질서의 원리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색채계과 규칙에 의한 배색일 때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친근성의 원리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색을 접할 수 있거나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배색일 때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유사성의 원리는 색의 공통점이나 속성이 비슷한 색끼리의 배색이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색의 삼속성 차이가 적을수록 색채 조화가 높아지게 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명료성의 원리는 비모호성의 원리라고도 하며 색의 삼속성이나 명적 등의 차이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배색일 경우에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색채 조화는 미술이 시작되면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로 색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화시키려는 방법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색채 조화론을 펼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나리자가 있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기도 하죠. 다빈치는 반대색의 이론을 최초로 내놓았는데 스푸마뚜라는 명안 대비법을 개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반대색의 조화는 색의 대비에 있어서 녹색에 빨강색이나 자주색을 대비한다든지 노란색에 파랑색을 대비시켰을 때 더욱 돋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배색의 옷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이 반대색의 조화를 명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뉴튼의 색채 조화론은 1666년 프리즘을 통해서 백색광을 분광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가시광선에 7가지 색을 분류하게 되었죠. 괴테는 색채 조화의 색상화의 위치를 통해서 강조하였으며 색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관련된 색을 연구하였으며 색채 현상을 물리적이고 심리적, 화학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근대 색채 조화론의 대표자로 모든 색채 조화는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은 현대 색채 조화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첫째는 두 색의 대비 조화는 대립 색상에서 얻을 수가 있으며 둘째, 두 색의 배색은 중간 색의 배색보다 더 잘 조화가 되고 셋째는 서로 맞지 않는 배색에서는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베졸트 브르케어의 색채 조화론.
이 베절트는 유사 색상의 배색과 보색의 배색이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이론입니다.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에서 연장이 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서펜스의 색채 조화론은 과거의 감정적인 색채 조화론의 통념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오메가 공간이라는 색입체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색채 조화를 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조화를 미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오메가 공간의 체계는 먼셀의 색입체와 같은 개념으로 먼셀 표색계와 대응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먼셀 표색계로 설명이 됩니다. 이문 서펜스는 조화와 부조화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선 조화 색상으로는 동일색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 반대색의 조화가 있으며, 부조화의 색상으로는 제1부조화, 제2부조화, 자, 눈부심과 같이 극단적인 반대색의 부조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렌의 색채 조화론은 비렌의 창조적인 조화론으로 오스트발트 조화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이고 심리학적인 색채 묘약에 대한 이론과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고요. 비렌의 색삼각형 구도로 색채 조화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구도는 시각적, 심리학적인 순수색과 흰색, 검정색 이세 가지 색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각 색조군을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위치시키거나 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위에 어떤 색을 배치시키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배색 심리는 색상에 의한 배색과 명도에 의한 배색, 채도에 의한 배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 의한 배색으로는요, 동일 색상의 배색이 있는데 색상에 따라서 따뜻함, 차가움, 부드러움, 딱딱함을 통일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사 색상의 배색에서는 협조적이며 온화함, 상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 색상의 배색에서는 화려하고 강하며 동적이고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명도에 의한 배색을 보겠습니다. 고명도의 배색이 있는데, 고명도끼리의 배색은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명도 차이가 큰 배색은 뚜렷하고 확실하며 명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채도에 의한 배색이 있는데요. 고채도의 배색에서는 매우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저채도의 배색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색채조화의 일반 지식. 색상은 필요한 색만을 사용하면 특성에 따라서 그룹화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제가 되는 색은 배경과 서로 대비를 시켜서 서로 돋보이게 됩니다. 색의 삼속성의 차이가 크게 되면 명시성과 주목성을 줄 수가 있으며, 고채도끼리의 색끼리 배색할 때는 이 중성색을 사용하면 색의 반발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색채 조절. 색채 조절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가 있고, 능률적이며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한 색채 기술입니다. 이러한 색채 조절의 목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일의 능률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의욕을 고취시켜 명랑한 활동이 되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색채 조절의 효과로는 밝고 맑은 색채를 제공하여서 기분이 좋게 됩니다.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눈의 피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며 실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색채 관리는 생산되는 제품의 색을 계획하고 사용하며 제작하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는 색채로 통합 기술을 말합니다. 공업 제품이나 도료 염색, 사진 등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사용 목적에 맞도록 제작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색채 관리가 되겠습니다.